아니, 12시 40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요새 방송 짧게 하는 이유가, 텐션 떨어지면은 좀 끄거든요? 님들한테 재밌는 것만 보여주려고? 근데 오늘은 텐션 좀 좋아. 오늘은 아까, 중계방송 해가지고. 주식하다 망했네, 이거. 다시 게임? 아니면은, 운의 창작과 게임 어때요? 이거 돈 존나 많이 준다며. 소설 쓰자, 우리. 영문학,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 골드부터 시작이라고요, 얘는? 컴퓨터 공학이 답이네. 야, 얘는 골드래요, 님들. 아니면 문예창작학, 주식, 게임 어때요, 님들? 괜찮죠? 문예창작과 그 다음에 책 팔아가지고 주식하고 게임. 이 게임을 문과 더잘 벌어요. 책한권낼 때마다 100만 원씩이래. 입상만 해도 100만 원이래. 아까 방송 하루 종일 했는데 결국 돈못 벌었거든요. 자, 안창현 말고 넌 이제 타요다. BJ 루트를 탈 거야. 난이도는 헬도 있네. 노말도 못 깼기 때문에 노말 다시 할게요. 아, 근데 얘는 게임 못할것 같아. 근데 왜냐면 얘가 대놓고 게임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입상 10만, 우수상 100만, 최우수 500만. 컴퓨터 공학, 게임잘비, 독촉자, 학자금대 초상환 기간. 자, 80만원이 있어야 된다. 졸업한 지도 원 1년. 독촉장은 타요에게도 잊지 않고 또 왔네. 하지만 어머니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컴퓨터만 하면 하루 종일 먹고 노는 타요. 어머니 속은 다 들어가는데. 학자금 대출 원금 4천만원. 이자 원금에서 매달 1%. 월세 40만원. 상환기간 2018년 1월 1일까지. 월세와 이자는 매달 1일에 자동 납부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납부 못하면 게임 오버. 설마 그만. 자,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하이퍼 스피드로 할까요, 님들? 아, 뭐야. 잠깐만, 하지 말아봐. 하이퍼 스피드로 할까? 잠깐만, 너의 프로필을 보자. 골드네, 얘는 기본이. 게임해. 밥 먹어. 게임해. 아, 잠깐만, 안 돼. 아, 미친 새끼! 10만 원 떨어졌어! 쓰레기야, 그냥! 골드로 방송 먼저 하고 돈 벌어서 컴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 그렇군. 그런 방법이 있었군. 아, 얘 디지털이야? 그랬군. 브론즈였군. 다요. 상하차부터 해. 알겠습니다.
상하차로 돈 모을게요. 잠깐만, 상하차 해가지고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 게임하는 거나 상하차 해가지고 책 내가지고 500 받고 게임하는 거랑 무슨 차이야? 님들. 선 주식? 그래. 그래! 왜그 생각을 못했지? 주식. 아, 왜 주식을 미리 사면은 나중에 80까지 오르잖아, 생각해보니까. 다시 가. 다시 가. 욕구 피버 사용해. 상하차 가. 아, 주식 계속 오른다. 선 광고 주식 빌드? 존나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너 그럴 시간이 없거든? 택배 상하차에. 자, 주식 오른다. 오르고 있어. 그 다음에 택배 상하차 해가지고 이제 광고만 너무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택배 상하차도 하면서 주식 살 거야. 주식 안 떨어져요. 보세요, 님들. 올라, 올라. 이거 오른다니까? 아니, 너무 어려워요. 하이퍼 모드. 저 너무 어려워. 광고 보는 거랑 택배 상하차 보는 거랑 똑같지 않냐? 어? 잠깐만. 쿠폰 치세요. 쿠폰 뭐예요? 쿠폰이? 이거 쿠폰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쿠폰 쓸래, 이거. 슬레이브 6969? 저거야? 아, 골든데 지금 돌리면은 컴퓨터 구려가지고 등급 떨어지겠지? 아니, 올라갈지도 몰라. 그만! 그만 돌려. 골드야, 그대로. 방송을 해. 그렇네? 쿠폰 코드, 쏘리, 223. 아, 조금 맞는 것 같다. 닉네임도 포인트 쿠폰이야. 아, 얘 방송하면 사람 많이 볼까? 야! 방송 더 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씨발, 자. 영딸이야. 세상에.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린 거는, 아, 잠깐만, 님들, 아, 주식 떨어져. 아니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나 이거 27만원에 샀는데? 아니야 아니야 1월 말에 분명히 100까지 뛴다니까 이거? 더 사 더 사 더 사 아 지금 더 사 어? 지금이 기회인 거야 빨리 상하차 갔다 그래 지금 쌀 때 존나 사나 사놔가지고 주식 존나 사 맞네 여러분들 똑똑하네 지금 사는 거야 이거 작전주 아니겠죠? 작전주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데? 타요쿤 쿠폰 찾아왔어 진짜야? 이거야! 이거야! 무과금으로 할 수 있어! 욕구 피버 사용하기 아 고맙습니다 아 저분은 잠깐만 누구였지? 일단 5대 해뻔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셨는데 저분 거 봤어 나 택배 상하차 하고 와 야 주식 지금 개월값이다 21만원 넌 앞으로 주식만 사면 돼 그러면은 이것도 올려 올려가지고 상하차만 존나 해 님들 주식 한 5주 사자 어? 어 잠깐 주식이 왜 20까지 떨어지지? 지금! 아 씨발 올랐네 아씨 오른다 오른다 주식 올라요 님들 직장이 없어 출근 못한다 택배 상하차 말을 듣지 않는다 좋아 주식 계속 오르고 있어 넌 상하차만 해 타요 나만 믿어 아니야 광고 귀찮아요 광고 보기 싫어 나 지금 주식 몇 주 있죠? 자 사나? 광고 보자고? 광고로 돈을 보자고? 아 근데 이게 지금 많아가지고 광고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속도 지금 너무 빨라 안 돼, 안 돼, 저거 안 되고. 다른 아이템을 사야 주식이 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주식 계속 변하는데? 사실 지금 주식에 좀 반했거든요? 컴퓨터 사달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달만 이거 피버 쓰면서 상하차만 한 달만 할게요, 님들. 거의 상하차계의 10장으로 한번 키워볼게. 그 쿠폰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사, 지금 사나. 다른 걸 투자해야 주식도 오름. 오케이. 알겠어. 이거 보내고 이제 컴퓨터 하나씩 살게요. 얘 BJ로 키울 거니까. 상하차계 페이커로 키울 거야. 좋아. 컴퓨터 하나씩. 너 갔다 올 때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오른다 진짜였어 오릅니다
주식 계속 오른다. 쿠폰 번호 이거. Hello AMJ. 오른다. 주식 오른다. 28만 30만 원. 주식을 아, 그렇네. 초반에 주식을 살 거 그랬네. 지금 더 사면 되지, 이제? 그리고 더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님들 돈이 올라요. 그쵸? 이거 마음을 잃는 게임이야. 아, 나 주식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돈을 모으면은 주식이 올라. 이 게임은 그 플레이어의 그 욕구를 반영하는 게임이에요. 봐봐, 계속 오른다니까? 그쵸? 심리 게임이야, 이거. 아, 나 주식 사고 싶어. 어, 잠깐만, 씨발. 내려가자. 아, 지금 하나 사놓자! 자, 이제 부품 살게요. 컴퓨터. 저거 60에서 팔 거야. 아직 월세 내려면 멀었어. 80만 모으면 되잖아. 와, 이거 쿠폰 꿀이다, 이거. 40. 한 80은 가겠는데? 80에서 팔까, 그러면 님들? 그러자. 80에서 팔자. 취업은 지금 못해요. 이렇게 무능력 그 자체야. 아까 무슨 소설책 내면 된다 뭐 그런 빌드로 한다 그러는데 안돼. 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애예요. 제 상하차만 25번을 넘게 했어. 아, 이거 사놔야 빨리 오른다고? 온다, 씨발. 30일에 팔자, 30일에. 오른다. 쿠폰 번호, Hello AMJ. 여기 적어두면은 사람들 숙제인 줄 알아. 거부감 가져요. 몇 개 묵혀두자고? 좋은 판단이야. 이게 프로게이머로 취업할 수도 있나? 자, 50까지 올랐어요. 님들. 그, 이거 좀 많이 써놔야겠어. 이거 너무 많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현질했으면 진짜 재미없었겠다. 자, 8만원. 야, 주식! 택배 상하차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무슨 컴퓨터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사놔야 오른댔으니까. 다시 나가. 60만원? 70? 80까지 올릴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페인이 어딨어. 이게 무슨 페인 키우기야. 이 게임 이름 바꿔야 돼. 성실히 키우기.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성실한 애가 어딨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하루에 두 번씩 출근하고. 컴퓨터 부품만 해도 얼마야? 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가 어딨어? 어? 자, 벌써 26일이에요? 자, 주식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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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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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30선에서 산 거라서 상관없긴 한데 왜 내려가지? 하나 샀어. 이제 올라가니? 올라가니? 왜? 왜 내려가? 아,
아, 왜 그래? 아, 그만 봐야겠다, 이거. 보니까 자꾸 방풀하면서 내려가네. 왜 내려가? 저거, 이제, 잠깐만. 이제 29일부터 속도 조절하면서 관리해야겠다. 주식 하나 팔면 올라갈 거야, 분명히. 이 게임 시스템을 내가 역이용하겠어. 자, 됐어. 자, 이제 29일인데, 32만원 있고, 이따 컴퓨터 부품 두개 사. 오를 거야, 그러면은. 자, 50만 3천원. 아, 65까지 올랐는데? 왜 멈췄지? 일단 하나 팔아볼게요. 하나씩 못 파네? 아, 씨발, 잠깐만. 왜 그래? 자, 50만. 컴퓨터 부품 사면은 이거 가격 변동될 거야. 20레벨이거든? 자, 51만. 아, 50만 4천? 50만 8천? 아, 잠깐만, 일단 팔까? 아, 지금 오르는데, 이거. 아, 일단 팔자, 이거 안 되겠다. 아니야, 그래. 토익책을 하나 사보자. 그다음에 이 모드를 켜. 아, 지금 님 계속 떨어지는데요? 아, 이거 오르는 거 맞지? 나 님 좀 믿어요? 이거 오른다 했어, 이거. 이거? 오르는 거 맞죠? 오르는 거 맞지? 분명 오른다 그랬어. 지금도 채팅창에서 오른다고 기다리라고. 오른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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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오릅니다, 올라요! 60까지만! 어차피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시간 안 가, 이거 보고 있을 때는. 57만! 지금! 아니, 지금! 이 정도면 팔만해. 여러분, 420이에요. 이 정도면 팔자. 420이야. 아, 이 정도면 팔만해. 두배 넘어. 난 팔래. 그리고 이제 내가 팔았잖아? 이제 가격 존나. 봐봐, 팔았어야 돼. 지금 40까지 떨어졌으니. 다시 사? 그래, 나중에 30으로 떨어지면 사야겠다. 자, 이제 컴퓨터 부품을 한 20개 사. 더 사. 나 이제 주식 안할 거야. 아니, 님들. 됐어, 이제 80만 원 모았고. 야, 밥 먹어야 돼!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와, 진짜 얘 죽을 뻔했어. 게임 오버 될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자, 컴퓨터 부품 레벨 60이야.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프로필을 보면은 27세,
골드, 그리고 택배 상하차 40회. 대단한 녀석이에요. 자, 이제, 야, 이 정도 질렸는데, 마스터는 그냥 가지, 앉으지, 이제. 앉아, 앉아, 님들. 앉아. 지금 패배를 모르는 남자야. 와. 한 조만으로? 아니, 더 해, 더 해. 게임 많이 해. 마스터는 찍자고, 우리. 밥 이따 먹고. 컵밥 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자고 하시잖아. 뭐 하는 거야, 이 쌍놈 새끼. 피버 키고 해요. 그렇군. 그러면 되는군. 여섯 배? 여섯 배로 컴퓨터를 돌려? 플레. 세이브 한번 해야겠다. 다이아. 마스터. 이게 뭐 질주를 안 지는데?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야, 5천 찍고 방송하자. 타요야, 할수 있어? 야, 5천 찍어. 현재 자격 5만원. 돈 금방 번다. 어? 5천 찍자. 5천도 넘을 수 있나? 자, 5천이야. 이제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게임 방송. 와, 돈 늘어나는 거 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시청자 수가 개 많이 늘어나. 잠깐만. 아, 큰일 날 뻔. 너무 빠르면 안될것 같아. 내 손가락이 못 따라갈 것 같아. 인터넷 개인 방송하기. 아니, 그 하이퍼 스타트하고 요코피벌 쓰면 되잖아. 왜이 생각을 못했지? 그래, 한조 그만 흔치 않다고. 어? 야, 돈 열심히 벌자. 주식하게. 타요야, 주식 사자. 자, 300명, 400명. 님들 돈 개빨리 늘어. 요코피버. 시청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님들 오늘 목표 일단 달성. 자, 60만 원. 인터넷 방송이 장점이 그거네. 돈이 배율이야. 자, 주식 두개 사. 시청자 수가 늘어날수록 풍이 많이 터져. 보이시죠? 돈 계속 늘어나는 거. 주식은 계속 떨어지지만. 약간 주식하다 망한 케이스 되나? 아, 잠깐, 명령권 쓰면 안 되지. 요코피버. 야, 얘는 이렇게 돈잘 버는데 왜난못 버냐? 정장 입히자고요? 아이, 무슨, 게임 방송 하는데 정장을 입고 해. 정장 안 입어도 돼요. 자, 80만. 주식 계속 떨어진다. 왜 그러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다 망하면 어떡해요? 야, 베스트 BJ 안 되냐? 인방개 보내, 이 새끼. 자, 이제 속도 3배하고, 정장? 정장 덕에 취업 확률이 조금 상승합니다. 시청자 수 1100명, 저걸로 어떻게 취업 안 되나? 한번 해볼래? 취업 도전. 이커머스 업계의 최고봉, 곰팡이의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불합격.
원금 좀 갚아. 아, 그래. 원금 갚자. 꾸준히 방송해서. 근데 주식에 계속 떨어져. 어떡해? 님들? 아, 지금 빨리 사나? 그래, 일단 존나 사자. 존나 사두자. 그 다음에 책을 사자. 어, 지금 할인 찬스잖아. 왜냐면 계속 떨어지니까. 아, 근데 얘는 풍이 진짜 잘 터진다. 한 시간에 몇백 개씩 터지네? 나는? 몇 개 터진 거야, 방금? 형도 5,000점 찍고 와. 그렇군. 나는 5,000점이 아니었군. 그 다음에 얘 취업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취업시키고 싶은데. 근데 이대로면 취업을 시켜도 될까? 그냥 방구석에서 게임만 해도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취업을 해도 되는 걸까? 일단은 도전과제부터. 토익 100점. 자, 이제 토익 책 좀 사줄까? 5권. 이제 주식이 오를 거야. 분명히. 오르죠? 어. 자, 이제 토익 공부해. 아니야, 더해. 근데 토익 스탯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님들. 주식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 아, 근데 너무 손해인 것 같아. 자, 이제 토익 시험 봐봐. 2월 13일. 이거 벼락치기 해야겠다. 하루 종일 토익만 시켜야겠어요. 책을 많이 사도 공부를 시켜야지. 아니야, 이거 돈이 떨어진다, 이제. 생각해, 이거 월세도 내야 돼. 월세도 내야 되고. 이 정도면 페인 아니야. 이거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이거. 방송하고, 또 1월달에는 상하차 내내 해가지고, 주식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 얼마나 열심히 살아, 이거. 자, 오늘 시험날인데, 아니, 아직 새벽이라서 괜찮아. 와. 이거 이제 상하차 안 해도 되겠다. 역시 그랜드마스터 되니까 돈 개잘 벌어. 얘는 잠 언제 자? 이거 다 잘 때까지. 자, 아침 10시 6분. 인간의 머리가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이제 시험 보자. 타이어 잘 봐야 된다. 아까처럼 60점 나오면 안 돼. 153점! 괜찮아. 되게 잘했어. 153점이면은 정말 잘했어. 토익 153점. 개잘 나왔어. 사람이냐뇨. 이거 100점 넘기가 얼마나 힘든데. 택배 상하차 45. 서류 합격하기. 이게 마지막 도전과제네. 서류 합격하기가. 어? 공모전도 해야되네 그러면. 근데 방송이 돈 더 잘 벌텐데. 아니 취업하면 돈 더 줄 수도 있어 님들. 대기업이잖아. 그리고 어디 출신 BJ 이러면은 되게 있어 보인다고. 소설책. 아니, 얘, 일단은, 그 다음 목표는, 토익 책 존나 사가지고, 토익 500점.
토익부터 좀 잘 보자.